이번 주제는 레지스트리랑 디바이스예요. 레지스트리는 디바이스들의 묶음입니다. 디바이스는 뭐 말 그대로 디바이스죠. 그래서 디바이스의 종류라고 한다면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PC들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리프리지도 가능하죠. 냉장고들, 그죠? 혹은 오븐들,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의 묶음이 레지스트리죠. 그죠? 스마트폰의 레지스트리, 카의 레지스트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거예요. 디바이스 IoT 코어에서 페이지에서 지금 디바이스 레지스트리 Create a device registry에서 필드에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아이디는 뭐라 할까요? Autonomous Traffic 뭐라 할까요? Traffic Select Region Asia. 두 개 프로토콜은 MQTT와 HTTP. MQTT는 XMPP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방향 통신이고 XMPP보다 훨씬 좀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IBM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디폴트 텔레메트리 토픽을 주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동차, 오토노머스 카라고 할까요? 자동차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메시지를 탕 날릴 거 아니에요. 그 100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달리고 있다. 그럼 각각의 자동차들이 각각의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100만 대의 자동차를 묶은 것이 레지스트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이 통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 MQTT나 HTTP 둘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메시지를 날릴 때 그 메시지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이 토픽입니다. 그죠? 디폴트는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제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토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주제를 디폴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아닐까요? 드라이버 가거나 움직이고 있거나 주행 중이거나, 그죠? 지금 달리고 있다,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자기의 위치와 속도, 시각을 퍼블리케이션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파킹, 지금 주차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나는 지금 어디에 파킹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뭐 드라이빙이라든가 파킹이라든가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디폴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자동차 한 대가 어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퍼블리케이션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 토픽을 정하지 않고 퍼블리싱 했을 때 그때 디폴트 값으로 주어질 토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면은 디폴트 크리에이트, 디폴트로 뭐라 할까요? 뭐 디폴트로 로케이션으로 할게요. 위치,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크리에이트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토픽과 이제 서브폴더가 있는데, 마찬가지 토픽과 서브폴더를 통해서 또 주제를, 토픽을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이제 Add Device에서 그럼 여기 이 레지스트리에 속할 걸 만들어야겠죠. 카해서 뭐 자동차 넘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 그죠? Communication Allow Block,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 특정 차량은 커뮤니케이션을 블락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그럴 경우에는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uthentication은 뭐예요? 요 public key format, RSEO 등등 쓰고 있는데, 요거는 블록체인하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의 private key와 public key 똑같은 방식으로 elite cover 방식으로 쓰거나 RSEO를 쓰거나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에서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생성하고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public key를 이게 할당을 하고, 그죠? 그리고 유효 기간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100년, 200년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일로부터 5년간만 도로 위를 주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expires on 해서 딱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 이후로는 이 자동차는 도로에서 퇴출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한 속성들도 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CG가 얘는 화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실을 수 있는 weight,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capacity라고 할까요? capacity, 화물에 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1톤이다. 1톤 할 수도 있고, 그죠? 드라이빙 방식은, 드라이빙은 사람이 운전할 것인가? both human, 사람도 운전할 수 있고 and autonomous mode, 둘 다 가능하다. autonomous mode, 그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ttributes를, 메타데이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등록을 딱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레지스트리에 한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딱 등록이 된 거죠. 그죠? 얘는 이제 메시지를 얘가 전달하는 건, 지금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드라이빙이고 하나는 파킹이었습니다. 드라이빙과 파킹할 때 각 드라이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현재 GPS 좌표, 그죠? GPS 좌표와 시각, 그것을 딱 퍼블리시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개별 자동차가 카메라라든가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이 없이도 그 시각 정보와 GPS 좌표, 그것이 엄밀한 GPS 좌표, 고정밀 G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밀 GPS 좌표와 고정밀 시각 정보만 있으면은 얘네들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메커니즘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도 있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도 있고, 그리고 뱅킹도 있고, 그리고 인슈런스도 있고, 그리고 뭐 에듀케이션도 있고, 메디컬 서비스, 병원이죠, 헬스 서비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요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적용되고 있는 요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그리고 레지스트리와 디바이스, 요 개념이 그대로 뱅킹에도 적용되고 인슈런스나 에듀케이션이나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